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죠? 우리 5시간 교육이라 해서 엄청 긴 교육 같았는데도 금방 가죠. 아마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 앉혀놓고 강의했으면 이렇게 장시간 못 들을 거예요. 다들 막 한 3시간만 듣고 나면 몸이 들려서 못 앉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우리 가족분들하고 당사자분들은 5시간도 듣고 6시간도 들어요. 왜?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도 꼬박 앉아서 다 들어요. 대다수 아주 활성기에 증상이 매우 심한 환자들 빼고는 웬만하면 앉아서 다 들어요. 자기 이야기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6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6시까지는 도저히 못 맞출 것 같고 한 20분 더 할게요. 뒤에 돌아가는 차편 같은 거, 차표 끊어두신 분들은 조금 걱정되시겠지만 목표를 6시 20분 정도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5시 35분이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약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 첫 번째,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 독한 약이다, 중독된다. 약이 독하다 해서 스스로도 안 먹으려는 당사자도 많고 가족들도 환자가 좀 나아지면 약을 안 먹이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근데 독한 약도 아니고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약은 무조건 꾸준히 의사가 이제 그만 먹어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약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약물 치료의 목적이 뭐냐.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약만, 그러니까 약만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병이 완치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초발 부모들 대다수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초발 당사자도 그렇고 약만 꾸준히 먹으면 몇 년 꾸준히 먹으면 완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병은 쉽게 생각해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치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삶을 잘 살아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병치료는 병치료고 내 삶을 사는 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병치료 부분에서는 증상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상을 완전히 뿌리채 뽑겠다 이러면 사람을 완전히 약에다가 그냥 쩔어버리게 돼요.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약을 세게 써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진정작용이 심해서 오후에 일어나도 하루 종일 힘을 못 써요. 아무 의욕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증상을 뿌리채 뽑는 데에다가 목표를 두게 되면 약을 세게 쓰게 되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웬만큼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기준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은 증상은 자살할 가능성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면 내버려 두고 천천히 약만 꾸준히 먹다가 보면 결국은 증상은 차차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증상 없애려고 너무 기를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초발 가족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조급해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좋아질 것이다.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마음먹고 느긋한 마음으로 가셔야지 돼요. 빨리 치료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병의 증상은 증상이고 이거는 그냥 약만 꾸준히 먹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스트레스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고 가족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하면은 증상은 차차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한테 증상을 없애는데 주력하지 말고 증상은 내버려두고 약만 꾸준히 먹고 스트레스만 줄여주면 저절로 증상은 줄어져 가니까 가족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나하고 관계를 좋게 할 거냐. 무조건 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데에다가 신경을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나하고 관계가 계속 더 좋아지고 있나 더 나빠지고 있나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증상은 증상이고 증상 관리하는 건 증상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삶이거든요.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살 거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 거냐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상당수의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가 의욕이 없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겁이 나기 때문에 삶에서 물러서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살아가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증상이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중요한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증상이 문제가 안 되는데 확고한 목표가 없으면 그때는 증상에 계속 휘둘려요. 그런데 인생에 확고한 목표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절대로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점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라고요. 즐거운가? 재미난가? 기쁜가? 매일매일의 삶에 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이 힘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애가 얼굴 표정이 좀 밝아졌다. 애가 좀 하루 사는 거를 조금 더 그래도 재미난 뭐가 생겼다. 이러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계속 그 점에 답보 상태다 하면 같이 애하고 그런 점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삶의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들어올까? 즐거움이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삶에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확고한 인생 목표라든지 하루하루의 즐거움이라든지 이게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삶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를 증상이 차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 지금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증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결코 그 증상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안해서 하루 종일 불안해서 당사자도 목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불안할까? 이게 삶의 목표인 당사자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부모도 제가 막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하면 쟤를 좀 덜 불안하게 해줄까? 이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더욱이 불안뿐만 아니라 망상은 더더욱 그렇죠. 망상이 삶의 중심에 딱 들어와 있으면 부모가 저거 어떻게 망상을 삶의 중심에서 빼낼까 생각하는데 못 빼냅니다.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이면 그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기둥처럼 내 삶을 떠받치는 기둥인데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잘못된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건 신념이고 일종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믿듯이 강력한 신앙인데 그게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그걸 뽑아버리려 하면 당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그걸 뽑아버리려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가짜는 저절로 그 자리 잡을 곳이 없을 텐데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짜를 뽑아내는 데 주력해야 될 거냐? 무슨 말이냐면 불안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될 거냐? 망상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될 거냐? 그게 아니죠. 진짜가 자리 잡으면 가짜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진짜가 자리 잡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인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당사자들한테 사실은 욕구 탐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게 뭐냐? 지가 원하는 삶이 뭐냐? 오늘 하루 지가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이게 나오면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욕구를 충족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증상은 그때부터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증상을 없애고 뽑아내려 하지 말고 증상은 그냥 위험하지 않은 거는 내버려 두고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게 하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 약물치료의 목적 자체가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약은 증상을 눌러주는 것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고 예방약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약물의 복용기간은 일단 장기간이다. 장기 복용을 해야 됩니다. 최소 2년에서 5년이고 흔히는 평생이에요. 이게 뭐 모든 당사자가 다 약을 못 끊는다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약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 증상을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어야지 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되죠. 그게 있으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끊었다가도 또 약을 끊는다는 의미가 한 번 끊으면 평생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헐적 복용이라 해서 내가 잘 지내는 시기에는 약을 끊었다가 힘들어지면 다시 약을 먹고 이렇게 이제 간헐적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약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병에 대해서 당사자도 이 병을 잘 알아야 되고 가족도 잘 알아야 되고 이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당사자도 잘 알아야 되고 가족이 잘 알아야 되고 또 병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면 약은 줄일 수 있고 끊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휘둘리는 한에는 약을 못 끊어냅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장기 복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효와 부작용의 관계인데,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라고 해서 주로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에요. 근육이 경직된다든지 또는 떨린다든지 가만히 못 앉아있고 정좌불능증이라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주체 외로계 부작용, 처음 약을 먹으면 한 6개월 동안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새로운 부작용들이 자꾸, 처음에는 몸이 딱 굳고 경직되는 이런 것부터 보이다가 그 다음 두 달, 세 달 지나면은 이제 손 덜덜 떨고 뭐 이런 거 보이다가 정좌불능증이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부작용의 양상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은 한 6개월 정도 참으면 지나갑니다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자세한 건 제가 동영상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항콜린성 부작용은 몸에 수분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이 오면 물을 많이 마셔요. 이런 것들, 또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저희가 동영상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항콜린성 부작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 미세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흔히 변비가 오게 되고 또 소변 보려고 서 있으면 5분씩 서 있어야 소변이 나오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또 6개월 지나서까지도 흔히 있는 부작용, 약을 세게 쓸 때 제일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진정작용이에요. 몸이 축축 늘어진다. 자, 하루 종일 깨고 나도 하루 종일 졸립고 정신이 멍하고 몸이 축축 늘어져 눕고 싶고 이런 것, 이게 진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약은 가급적 사실은 약하게 써야 돼요. 약을 세게 쓰면 증상을 눌러줘서 좋기는 한데 대신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0년씩 20년씩의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을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만 의지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진정작은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증상별로 약의 효과를 보는 정도가 다릅니다. 와해 증상이 제일 빨라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와해 증상은 열흘에서 보름이면 약 효과 나타나요. 한 달이나 두 달만 지나면 환자가 말짱해져요.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대화가 돼요. 이런, 그래서 와해 증상이 제일 빨리 듣고, 그 다음에 환청도 비교적 잘 듣는 편이에요. 약이 환청 듣는 사람들 중에 한 7, 8명은 한 서너 달 정도 되면 환청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두세 명은 환청이 안 떨어져요. 환청이 한 서너 달 지났는데 약으로 안 떨어진다 하면, 아, 이 환청은 약으로 안 떨어지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약으로 떼겠다고 자꾸 약의 용량을 높이면 환청이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만 하여튼 할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망상이나 강박은 더더욱 약으로 안 떨어져요. 망상이나 강박은 열에 두세 명도 약으로 안 떨어져요. 사실은 이거는 망상이나 강박에 약이 들어가서 조금 좋아질라 하면 적어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좋아져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그나마 효과가 나는데 그 조금 효과가 난다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망상이 있는 환자가 이 망상을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할 정도가 돼요.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말해봐야 저 사람이 안 믿어줄 거다, 요거를 판단하는 정도가 돼요. 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에 여전히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표현해서 이 망상을 가지고 부모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 정도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될 때,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망상은 적어도 열에 7, 8명은 약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망상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받아야 됩니다. 상담 안 받고 망상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심리 상담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약이 전혀, 약이 도움이 안 되는 음성증상. 음성증상에는 지금 약이 없습니다. 이야기.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공으로, 부모님의 공으로 이거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상과 약물 부작용을 감별해서 진정작용과 음성증상 그리고 우울증상을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강박증상과 약물 부작용을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약을 세게 먹으면 강박증상 나타나요. 없던 애가. 그런데 이거 감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거 증상이라고, 강박증상이라고 약을 또 더 세게 써요. 그러면 강박증상은 더 심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박증상이 있을 때 참 애매해요. 의사들도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강박이 나타날 때 저게 강박증상인지 아니면 약물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강박인지 애매하니까 의사들 경우에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약물 부작용인데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더 세게 쓰면 애는 강박이 훨씬 심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야 의사가 비로소 아 이게 약물 부작용인가 보다 하고 약을 낮추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흔히들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의 다섯 번째,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시기 및 소멸시기. 이거를 몰라서 약을 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져요. 부작용은 빨리 나고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져요. 약효라고 하는 게 물론 약을 먹으면 하루 이틀, 2, 3일 만에도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된다든지 잠을 잘 못 자던 애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거는 며칠 만이면 되지만 그래도 약이 들어가서 증상에 웬만큼 작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돼야 약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환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약이 들어가서 환청을 없애주기까지도 적어도 한 서너 달 걸려요. 그 다음에 망상에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어느 정도라도 보려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야 돼요. 강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효는 처음에는 약 먹어도 약 먹었는데 뭐가 좋아지는 건지 아닌지 거의 티가 안 나요. 약을 한 6개월쯤 먹어야 비로소 약효가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은,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요. 그런데 또 약효는 없어질 때도 약을 끊잖아요. 약을 끊으면 바로 다음날부터 약효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한 적어도 두세 달, 서너 달을 약효가 그대로 계속 가요. 내 몸 안에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것처럼 약효가 계속 가요.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진다. 근데 부작용은 먹으면 바로 나타나요. 먹으면 바로 한 시간 만에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요. 목이 안 돌아가요. 근육이 갑자기 안 움직이는, 갑자기 내 팔이 안 움직인다. 이래서 놀래가지고 전화 오는,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 먹었더니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런 것들. 목이 안 돌아간다. 뭐 이런 거. 또는 눈동자가 위로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이제 약 먹으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까 추체 외로계 부작용에서 몸에 오는 부작용에서 강직이 제일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갑자기 안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처음 나타나고 한 시간 만에 나타나요. 하루면 바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그러니까 처음에 부작용이 심하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여러 종류의 부작용을 거치면서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가 꾸준히 나타나고 처음 나타났던 부작용이 그냥 쭉 없어지는 식이 아니고 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처음 한 1, 2주간 이게 심하다고 그 다음에 되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 또 심하고 계속 파도가 계속 오듯이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한 서너 달째
까지 부작용이 심하다가 차차 없어져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없어져요, 부작용이.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6개월 이상 가도 부작용이 안 없어지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처음 보세요. 처음 약을 먹었다. 부작용은 바로 시작되는데, 약효는 아직 안 나타나죠. 그럼 가족들이 생각할 때, 약을 먹어도 뭐 좋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애가 더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부작용 때문에 애가 막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약이 소용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두 달 약 먹이다가 안 먹이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약을 이제 몇 달 먹었더니 이제 약효가 싹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증상이 빨리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약이 잘 듣는 애들은. 그런 부모가 또 생각할 때 본인도 생각할 때 그거 봐라 이제 다 낫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약을 안 먹겠다 하고 근데 약을 안 먹으니까 애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음날도 더 빨딱빨딱 잘 일어나고 책도 공부도 훨씬 더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훨씬 본인도 집중이 잘 된다고 훨씬 더 눈동자도 또렷또렷해지고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그럼 부모가 볼 때에도 아 이제 진짜 병 다 나았는 모양이다 착각을 이래 하거든요. 그게 한 서너 달쯤 약 먹고 한 서너 달쯤 지나서 이 잘 잡히는 애들은 약 먹고 잘 잡히는 애들은 그래 되면 증상이 싹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 특히나 첫 발병했을 때 약이 잘 들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보다도 처음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했더니 애가 말짱한 거예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곧바로 나 다 나았다 이래되고 부모도 다 나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약을 끊어요.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느냐. 약효는 그대로 몸에 남아있다 했잖아요. 적어도 두세 달, 서너 달은 약효는 그대로 가고 부작용은 약 끊으면 며칠이면 바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가 빨딱빨딱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 두세 달쯤 지나면 빨리 이상한 낌새가 나타나는 건 한 보름, 한 달 만에 나타나요. 흔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빨리 알아채죠. 엄마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애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보통 한 두세 달 이렇게 가면 이제 애가 조금 이상하다 이래 되다가 서너 달째 가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 끊으면 1년 내 재발률이 80%예요. 조현병의 경우에. 열에 8명은 약 끊으면 1년 안에 재발합니다. 열에 8명은. 그 다음에 2년 내 재발률은 90%예요. 열에 9명은 재발합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약 끊어도 열에 1명 재발 안 하는 애들도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열에 8명, 9명은 약 끊으면 재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지고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진다는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약을 안 먹기도 하고 약을 쉽게 끊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라고 해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하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약효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거꾸로 된 U자 커브예요. 적정한 양을 먹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먹을 때 효과가 제일 잘 나타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먹은 거랑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도 오히려 안 먹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약은 적정 용량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물 순응과 약물 비순응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물 이건 이제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약물 순응이다 하는 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잘 먹는다. 약물 비순응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 안 먹는다. 멋대로 약을 끊기도 하고 약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먹는다. 이런 애들이나 이런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약물 비순응인데 이렇게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내지는 자기 멋대로 약을 먹는 이유가 뭐냐. 자,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와 대처법에서 첫 번째,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약물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이 약이 독한 약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세 번째, 약을 잘 먹다가 끊으려고 할 때는 어떤 때냐? 예를 들어 한 10년 세월 약 잘 먹다가 안 먹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낙담해서. 약 먹으면 뭐 하노? 이렇게 내가 병이 낫지도 않는 걸.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네 번째, 단약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 이건 약을 하도 약 끊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것도 동영상 따로 올려놨어요. 단약하는 방법. 근데 사실 보다 보면은 단약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단약하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단약을 할 수 있으며 단약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고요. 다섯 번째, 치료저항성 환자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료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인데,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에 한 명 정도. 약효가 없는, 약이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또 병의 증상 때문에 약 안 먹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약 자체가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는 환청이 있어서 환청이 약을 먹지 말라고 시켜요. 그런 환자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개입법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약을 가족들한테 이렇게 약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줬을 때, 그리고 이런 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줬을 때 훨씬 더 환자들이 약을 잘 먹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약을 먹일 때는 이런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는 거죠. 첫 번째, 자존심과 자신감. 자존심과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걸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부모가 같이 약 먹는 것도 필요하면 방법이에요. 부모님이 나도 우울증 있다. 그럼 나도 부모님도 병원에 가서 같이 우울증약 처방받고 애하고 같이 먹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무튼 이 약을 먹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조울증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전문가들의,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80, 90%가 결함모형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결함모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장났다 하는 거예요. 저건 병이다, 증상이다, 고장났다, 저건 보통 사람보다 못한 거다. 그래서 논문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정의사들이 쓰는 논문, 심리학자들이 쓰는 논문, 뭐 누가 쓰는 이쪽 계통에 대한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논문 보면 다 전부 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다 단점 찾기 쫙 해놓은 그 논문들이 거의 대다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쪽보다는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냐, 이런 쪽에 논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장난 테레비처럼 본다는 거예요. 마치. 예,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부터가 그런 인식이 있고,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 머리에 인식이 잘못되는 거죠. 조현병이라 하면 뭐 불내는 사람, 칼로 찌르는 사람, 뭐 위험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불도 내지 않았고 사람 찌르지도 않았고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의 병 치료 과정에서 그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점을 엄청나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뭘 하나 병명을 알려줄 때에도, 약을 먹으라고 할 때에도, 뭘 상담기관에 데려갈 때에도, 뭘 할 때에도 항상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질병 교육과 약물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의사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이 증진되어야 됩니다. 장기주사제와 여분의 약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장기주사제 뭐 질문도 있었는데, 무조건 장기주사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빼먹는 경우라든지, 이때 장기주사제를 투여를 하는데, 장기주사제를 투여한다 해서 여분의 약을 안 먹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흔히 뭐냐면 처음에 이게 이렇거든요. 우리가 약이, 그러니까 부작용 방지제는 주사제가 없거든요. 앞에도 이야기했다면 약이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처음엔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부작용 방지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주사제를 맞더라도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부작용 방지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장기주사제의 큰 의사들 입장에서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잘못해서 약을 너무 세게 주사를 놓으면 부작용이 심할 텐데 못 빼내잖아요, 주사 놓은 거를. 그러니까 장기주사제를 투여할 땐 가능하면 용량을 낮게 넣는다고요. 낮게 넣으니까
부족한 만큼을 먹는 약으로 보충을 하게끔 하는 또 이런 전략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장기주사제만 맞고 먹는 약을 일체 안 먹어도 되는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주사제를 쓰면서도 먹는 약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환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본인의 선호예요. 장기주사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주사제를 선호하는 당사자 같으면 주사제를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그냥 먹는 약을 경구투여용을 선호하면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점점 통계적으로 볼 때 점점 올라가요. 그래도 주사제로 하는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도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는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의 환자들이 장기주사제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듣기로 한 30%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장기주사제가 차차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확실히 개선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신문이나 이런 거 뭐 보다가 보면 영국 같은 데서 지금 연구 중인 게 뭐 약 한번 먹으면 6개월간 가는 그러니까 약 자체가 캡슐식으로 해서 조금씩 안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게 하는 그런 거 연구 중이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뭐 한 10년이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약 먹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약은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점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약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 약효는 더 좋아지고 부작용은 더 적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약이 더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는 심리 상담으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기보다는 상담을 받으러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담자들이 제대로 된 상담자들이라면 상담을 해나가면서 중간에 다 약 먹게 해요. 조현병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처방이라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절망감이 들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처방해 주셔야 됩니다. 약을 처방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희망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존중과 기다려주기. 항상 자율성, 자기결정권 이거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기. 아무튼 이런 요인들이 다 약을 잘 먹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에서 여덟 번째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 자 똑같은 약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약효가 훨씬 잘 나요. 똑같은 약이라도 불평불만해가면서 먹기 싫어서 억지로 그러면 당연히 약효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우리가 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밀가루를 그냥 모양만 약하고 똑같이 해서 이거 약이라고 줘도 약효가 어느 정도 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걸 약이라고 믿으면 약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마음가짐이 약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약효. 그다음에 이제 약물 선택에 대하여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은 약효는 비슷한데 2세대가 부작용 특히 주체 외로의 부작용이 덜합니다. 몸의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 덜하고 주체 외로의 부작용이 덜한 걸로는 클로자핀이 가장 이 점에서는 탁월하고 그런데 클로자핀의 가장 큰 단점은 클로자핀은 진정작용이 심해요. 몸이 축축 늘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자핀에 대하여 탁월한 약효다. 특히 폭력과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또 환청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다른 약들에 비해서 클로자핀이 특히나 강점이 있다. 약효가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자핀은 진정작용이 심하다. 그 다음에 1000명 중에서 8명에게서 백혈구 감소증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한다. 그런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피검사했더니 백혈구 감소되더라면 그때 다른 약으로 바꾸면 아무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클로자핀을 마지막 약이라고 했는데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사실 추세가 바뀌었어요. 외국 저널들하고 다 읽어보면은 지금은 외국에서는 다 클로자핀을 처음부터 바로 써요. 어떤 사람들에게 폭력이 심한 환자,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 그리고 환청이 심한 환자한테는 첫 발병부터 바로 클로자핀 써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클로자핀을 마지막 약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대학 교수들도 의대 교수들도 많고 근데 마지막 약 아닙니다. 그거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클로잡힌 처음부터 바로 씁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클로잡힌 쓰자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겁을 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보호자분들 중에 의사가 클로잡힌 쓰자 하면 겁내는 보호자분들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 약이라고 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폭력이 집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강제 입원 당했다. 폭력이 있다. 자살 위험이 있다. 환청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떨어진다. 이때는 클로잡힌으로 바꿔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고려점. 강제 입원의 요건은 위험성의 정도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자, 자살할 가능성이 있느냐,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느냐, 그때만 강제 입원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강제 입원은 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입원해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는 건 알잖아요. 다들 약 먹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약만 먹으면 입원시킬 필요 없어요. 약을 안 먹으니까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타임을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의사들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빨리 약 먹여야 됩니다. 해서 사람을 막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안 그러면 뭐 병이 심해집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발병했는데 10년 세월을 부모도에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10년 세월이 지나서 온 애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병 그냥 약 안 먹이고 내버려 둔다 해서 바보 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는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그 세월을 낭비를 안 하니까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부모들이 강제로 자꾸 뭘 하려 한단 말이에요. 애를 강제로 입원을 시키고 약 안 먹으려는 애를 강제로 약을 먹이려고 하고 주스에다가 약을 몰래 타서 먹이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찌됐건 애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앞에도 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이탈리아는 나라의 법으로 입원을, 정신과 환자의 입원을 금지시켰어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해서는 병원 입원을 못하게끔 법으로 딱 금지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근데도 그 나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는 약을 먹는 게 중요하지 입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 자, 간단히만 이야기할게요.